키스 경험도 없는지 남친 정지 상태로 제 움직임을 느끼고만 있었어요. 얘가 순진하구나 싶어서 저는 혀에 쥐가 날 것 같았지만 뭐 이것저것 열심히 했죠.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. 우리 오늘은 자기 집에서 맛있는 것 떼먹고 놀자. 자고 가려고 세면도구도 챙겨왔지. 그리고 자, 짜잔! 자기 위해 준비했어. 콘돔? 예. 먼저 콘돔까지 챙겨온 남친을 보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오려나 싶어 내심 기대를 했죠. 그런데 그날 밤 자기 오늘따라 진짜 멋있다. 자기도 우리 일단 키스부터 할까? 그래 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키스만 이어질 뿐 그 이상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탈의를 했습니다. 쓰다. 그리고 남친의 티셔츠도 벗기려는데 자기 뭐해? 옷 안 벗어? 나 사실 옷 벗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뭐? 그게 더 야하다. 아니 그럼 어떻게 해? 알고 보니 남친은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은 옷을 입고 했대요. 옷을 입고? 이젠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하나 싶어 한숨이 나왔지만 제 설득 끝에 옷을 벗겼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아이고 허리야. 아이고. 자기 진짜 최고야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자긴 내 여신님, 아니 여왕님이야. 그래요, 지는 뭐 좋았겠죠. 말로만 여왕님이면 뭐예요. 그 뒤로도 이 모든 과정을 제가 하녀처럼 다 해줘야 했습니다. 남친은 몰라서 그러는지 편해서 그러는지 목석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고요. 아 좋아, 너무 좋아. 아 거기 좋아. 자기 거기 좋아 지금. 해도 진짜 너무한다. 아니 내가 네 한이에요? 얌전히 누워 받으려고만 하는 남친이 너무 얄미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습니다. 남친은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제 눈치만 보는 중이에요. 전 이제 남친과의 스킨십이 하나도 안 즐겁고 지치기만 합니다. 이런 이유로 헤어질 생각까지 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.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니 시켜요. 좋아하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는 계속 내고 있겠다. 되게 좋다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하는데 굳이 그러네. 번잡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누워 있더라도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되거든요. 손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거. 아니 그러니까 누워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안 하는 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. 그런 그러니까 거 같아. 그거를 안 하면은 그건 진짜 뭐 그건 나쁜 새끼지. 적극적인 움직임, 합, 그러니까 미국춤 같은 거. 그러니까 아무튼 옷을 입고 했다는 게 뭐지?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? 뭐라고 생각해요? 전 모르죠. 저는 옷 입는 거 싫어해서. 옷 입으면 막 묻어요. 어쩔 수 없지. 화장품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. 저 다 났어요, 이제. 그냥 하려고. 어차피 여기까지 말했는데, 씨. 막내 아들도 남자란 걸 알려줘야지. 군대도 갔다 왔는데, 남자지. 대박이다. 나연수상 역사상 제일 솔직한 남자인데. 그래. 아, 솔직히 저 슬리피 내가 널 알아봤다. 그니까요, 형. 저 슬리피 형이랑 되게 친한데. 리피 형 마녀사랑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형 다 말하라고 그래서 방송 봤는데 무슨 힙합이니까 솔직하게 말한다 그랬는데 완전 숨겼어요. 그래 힙합 맞아. 아니에요. 힙합 아니었어? 저희가 단체 카톡방에 있어.